우리 집에 왜 왔다냥? 덩치는 크지만 외모는 귀여운 주인공 뭉치입니다. 그런데 뭉치 녀석 왜 갑자기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주 저래가지고 아유. 나와! 나오... 아야! 아우 여기 내 자리다. 너무하네 이놈아. 얼른 가. 일단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윤석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나 집사가 화장실로 가자 뭉치 곧바로 직진. 축축한 화장실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들어간 것인지. 뭉치 들어오면 안 돼요. 아이고. 결국 강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네. 아이 나 좀 들여보내달라. 결국 몸을 일으켜 문을 열려고까지 시도하는 뭉치.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 뭉치 윤석이 글쎄 누나 집사밖에 모르는 바보 누나 바락이라네요. 나이가 5살, 사람 나이론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꾹꾹이를 한답니다. 보통 저한테 많이 앵겨요. 집착하고. 집착이요? 네. 그런 뭉치가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누나 집사가 아르바이트를 가는 시간. 이따 올게. 잘 있어. 밥 잘 먹고. 응? 매일같이 혼자 생이별을 하고 있는 뭉치를 달래주는 일은 늘 엄마 집사의 몫이라고. 나가서 속상해. 응? 응? 뭉치 별로예요? 싫어. 싫어요? 아이. 에이 뭉치 너 왜 엄한데 화풀이야?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몸부림치듯 내려온 녀석. 그런데 시선이 한 곳에 꽂힙니다. 누나 기다려. 뭉치야 또 문을 보는 거야? 누나랑 아직 이별 중인 거니? 그러다 갑자기 베란다로 자리를 옮긴 녀석 사색에 잠겼나 했더니 웬일 누나 집사 뒷모습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 뭉치 눈엔 누나 집사만 보이는구나. 제가 솔직히 많이 우리 뭉치를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우리 뭉치가 저를 너무 안 좋아해요. 무관심하다고 그래요? 문제는 누나 집사가 외출한 후부터 마치 우주에 혼자 떠도는 행성이라도 된 듯 뭉치가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는 것. 뭉치. 그 모습이 걱정인 엄마는 녀석의 마음을 두드려봅니다. 뭉치 씨. 녀석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가진 시도를 하는 엄마 집사.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하지만 아이 왜 그래 또. 엄마 그만할게요. 아야! 아 뭉치 아파. 진짜 아파. 아유 승질 났어 승질 났어. 녀석은 달갑지 않은 모양. 귀찮아 이제? 아야. 결국 엄마 집사 곁을 떠나 자리를 옮기는데요. 누나 아니면 필요 없다옹. 뭉치 가서 맘마 먹어. 얼른. 꿈쩍도 안 하는 녀석의 턱 밑까지 직접 밥을 대령하지만 먹자 우리 기. 이것도 맨날 이렇게 남기고 응? 식사까지 거부하는 녀석. 뭉치야 간식이라도 좀 줄까? 평소 뭉치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이밀어 보는데요. 먹어봐. 이것도 싫어? 응? 먹을 기분 아니다. 뭉치 집사님 뭉치 괜찮은 건가요? 그 누나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고 상사병인 것도 같아요. 누나 바라기니까. 이거랑 놀아줄까 아니면은 뭉치 좋아하는 이거랑 놀아줄까? 응?
진짜 상사병을 앓는 것인지 우울해하는 녀석을 이번엔 화려한 장난감으로 달래보는데요. 싫다 좋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들, 뭉치랑 좀 놀아줄래? 아, 그렇게 놀아주는 거 아니야. 결국 아들에게 SOS 치는 집사. 녀석 이번엔 과연 반응을 할지. 뭉치. 아무래도 아들 집사도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아들 집사 끈질기게 녀석을 유혹합니다. 그때 뭉치 녀석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데요. 드디어 관심이 생긴 걸까요? 녀석이 좋다 하는 자리를 옮겨주곤 최선을 다해 흥을 돋웁니다. 그런데 당장 치워라옹. 집사님 뭉치가요 원래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지 잘 안 놀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결국 다시 캣타워로 향하는 뭉치. 치! 엄마의 부름도 그저 무시한 채 다시 우울 모드에 돌입. 녀석 언제부터 이랬나요? 이게 입양됐다가 파양된 애였거든요. 그 집 애기가 막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일주일만 맡아달라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이 일주일 만에 다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키우게 됐어요. 지인에게 파양되었던 뭉치. 양생 3개월 차에 가족이 된 이후부터 누나 집사를 유독 잘 따랐다는데요. 방광염으로 아프고 나서부터 그런 건데 딸이 집에 없었어요. 1년 전 누나 집사가 자취한다고 나갔을 때 뭉치에게 방광염이 생겼답니다. 누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방광염이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팠던 녀석이기에 더욱 걱정이 된다는 엄마 집사. 누나한테 전화해보자. 우리 뭉치 누나한테 전화하자. 누나 밥.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딸. 뭉치가 하도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누나 목소리라도 들으면 응? 뭉치야, 누나. 뭉치야, 빨리 밥 먹어야지. 누나 목소리 들려? 어? 뭉치 밥 먹어 언니. 이거 한번 끊을게. 누나가 외출한 후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뭉치. 반갑던 전화가 끊기자 녀석 다시 누나를 찾는 듯한데요. 누나 대체 어디로 갔냐. 목소리 듣고 나니까 더 좀 우울해졌나. 뭉치야, 누나랑 전화할 때 그 똘망한 눈은 어디로 갔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캣타워에만 있던 뭉치 녀석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인가요? 어우, 누나 집사님, 뭉치가 엄청 기다렸어요. 왜 뭉치 밥 좀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사료 그대로야. 간식도 안 먹고.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애기 밥 좀 줘. 손 씻고. 아이고, 궁뎅이 들고. 아이고, 기분 좋아. 금세 기분이 좋아진 녀석에 엄마 집사도 이제 겨우 안심입니다. 그렇지. 누나가 이제 밥 준대. 기다려봐. 엉덩이까지 세우는 애교를 부리며 누나 집사가 주는 간식을 맛있게도 잘 먹네요. 뭉치야, 엄마 집사님 섭섭하시겠다. 누나가 와서 그나마 먹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종일 굶었던 뭉치에 추로 먹을까? 누나 집사도 걱정되긴 마찬가지. 기다려. 앉아. 간식을 마저 챙겨주는데요. 뭐 좀 더 줘봐. 하루 종일 뭘 안 먹어가지고. 뭐 어찌됐든 잘 먹으니 다행입니다. 뭉치야, 누나가 놀아준대. 그런데 뭉치 사냥놀이 안 좋아하잖아. 에? 어우, 같은 고양이 맞나요? 잘 놀아 다행이지만 누나 집사만 따르는 뭉치가 사실 걱정입니다. 이제 제가 어학연수 같은 집을 비워야 될 시간이 생길 텐데 밥이랑 뭐 잘 안 움직이는 거 그게 많이 걱정돼. 그날 밤 어느새 잠에 들 시간. 뭉치와 한참 놀아줬으니 이제 누나 집사도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누나의 사랑이 모자란 모양인지 몇 시간이고 계속 앞에서 기다리는 녀석. 녀석의 계속되는 울음에 결국 잠들었던 누나 집사가 깨고 말았네요. 누나야. 문을 열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 누나의 옆자리를 차지하고선 오늘치 애정공세를 다 한참 펼치고야 잠이 듭니다. 다음날 오늘도 출근을 위해 준비를 끝내곤 방 밖으로 나온 누나 집사.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을 여는데 어라, 뭔가 허전한데요? 오늘은 뭉치가 보이질 않는데요? 뭉치야, 누나 나갔는데 왜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보지도 않고. 삐지. 왜 그래야? 옛날에는 나갈 때마다 마중을 줬으면서. 결국 녀석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곤 출근하는 누나 집사. 뭉치, 누나 갈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뭉치의 반응.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뭉치가 나와보지도 않네요. 네, 이제 맨날 나가니까 이제 그냥 체념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 체념해서 그런지 요즘 더 무기력해졌다는 뭉치. 잠시 후 엄마 집사. 한참 아침 식사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그런데 쌀을 담는 손이 천천히 느려집니다. 여기 가져져 있네. 뭔가라도 발견한 모양인데요. 아, 자세히 보니 쌀이 노란색으로 변해 있어요. 대체 어찌 된 일인고 하니 누나를 보낸 후 부엌으로 유유히 들어온 뭉치. 뭉치야, 대체 뭘 하려고 들어온 거니? 녀석 쌀통이 궁금한지 관심을 보이다가 오,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결국 일을 치른 후 나름대로 범행이 들키지 않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숨기고는 곧바로 자리를 떠버렸던 거네요. 못 모르고 오줌 싼지도 모르고 밥을 이 오줌 싼 쌀로 밥도 해먹은 적 몇 번 있어요. 녀석의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방광염을 아프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치료받고 약 먹고 괜찮아졌는데 누나가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특별하게 원인은 솔직히 제가 못 찾겠어요. 누나 집사, 방광염, 무기력함. 소변 실수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집사들의 고민을 제대로 덜어주기 위해 오늘의 해결사 야옹신이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부탁에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얘가 뭉치예요? 네. 우리 집 귀염둥이 뭉치. 호기심이 많네, 호기심이. 어? 되게 애교도 많고. 근데 뭉치가 네. 뭐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케어는 제가 제일 많이 해주거든요. 아, 어머님이 주로 다 돌봐요. 네, 근데 누나만 따라다녀요. 아, 여기는 안 돌봐가지고. 학교. 없지요? 쌤, 농담도 참. 인사도 나눴으니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 시간. 가장 먼저 누나 집사가 자리만 비우면 곧바로 무기력해지는 뭉치. 그리고 그 뭉치를 끊임없이 엄마 집사가 챙겨줬었죠. 뭉치씨. 마치 따님 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봐. 엄마는 어디 녹가. 요즘 ᄉ 대세라는데 누워있지만 말고. 뭐야. 약간 이런 상황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얘는 완전 지금 어이가 없는. 많이 귀찮다냥. 딸이 이제 출근하고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저렇게 잠만 왜 저렇게 자는지. 아, 그게 이제 이런 집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가 원하지 않는 행동 어머님은 이제 해주는 거고 팔뚝도 깎아줘야 되고 네. 핏질도 해줘야 되고 눈곱도 떼줘야 되고 이거 다 어머님이 하니까 네. 여기는 간식 창고인 거죠. 네. 오면 그냥 좋은 거 그냥 잘 놀아주고 그냥 뭐 간식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좋은 거죠. 뭉치랑 관계가 더 개선이 되려면 뭐 도와주려면 좀 뭉치 싫어하는 거는 이제 따님도 하시고 네.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게 좋아요. 좀 그렇지 좋네. 그렇긴 하잖아. 그런데 선생님,
간식뿐만 아니라 장난감도 문제인데요. 엄마 집사가 놀아주면 관심은커녕 그저 무시하기 바빴는데요. 대체 뭉치는 왜 그런 건가요? 아니 어떤 사냥감이 나 드세요. 나 드세요 하면서 가있진 않잖아요. 사냥하려면은 나가서 막 엄청 돌아다녀야 되고 숨어 있다가 막 덮쳐야 되고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머님은 막 알아서 다 잡아먹으라고 막 앞에서 막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 전혀. 그런데 누나 집사가 놀아줄 때는 뭉치 녀석. 오호 2단 점프까지 해가며 누구보다 잘 노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 보면 시작점이 나왔어. 시작점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쫓아올 수 있게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은 앞에서 시작. 네, 아 그게 틀리구나. 왜 나한테 반응이 없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놀이를 제공할 때 낚싯대는 절대 앞에서 흔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낚싯대는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 지금 앞에서 흔드는 거는 호기심이 안 생기거든요. 쉬운 거고 너무. 아마 의미심장하신 웃음 띄는 거 보니까 훗, 난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나는 밀당을 이미 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누나가 없는 사이에 뭉치가 소변 실수까지 했었어요. 이뻐해 주던 뭐 따님이 갑자기 없어진 건 큰 환경 변화죠. 부재라는 것.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써 특발성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금 좀 괜찮게 해주려면은 그러니까 따님이 하던 걸 똑같이 계속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규칙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시기가. 네. 소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거 그리고 얘가 진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또 그것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뭉치가 소변 실수를 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때마침 뭉치 녀석 볼일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 관련된 지금 화장실 볼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화장실 이렇게 쌌거든요. 보면은 약간 화장실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방금처럼 화장실 주위를 긁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 저렇게 막 긁어. 네. 이거 엄청 큰 거라고. 아니 이거 더 이거보다 1.5배 더 큰 거 쓰셔야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크기 바꾸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일단 개수가 부족하니까 늘리시고 그래야 뭉치가 소변 실수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고양이들이 뭐 방광염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모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알갱이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 근데 이게 이렇게 붓게 되면은 고양이의 소변이 닿으면 금세 모래 알갱이의 색깔이 달라진다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분리가 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놓고 지금 다음에 얘 신장 상태가 지금 어떤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얘가 방광염이다 문제다 이러면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셔가지고 치료받고 그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뭉치 문제 있으면 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나 바라기인 뭉치도 엄마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여기 있는 상태에서 뭉치가 있으면 무릎에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발을 대는 것보다. 간식을 이용해 뭉치와의 스킨십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항상 바로 여기까지 앉기 위해서는 이 무릎에 얘가 발을 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머니. 교육할 때는 항상 기다려. 잠시 기다리자. 오장. 이렇게 발을 대면 이제 주시죠. 네. 네, 생각을 한 거죠. 발을 대죠. 저는 초면인데. 초면인데 발을 댄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릎에 올라온 녀석. 이제 완전 올라왔죠. 편안하게 앉으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항상 예 풍선한 듯이 스킨십을 통해 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답니다. 어머님 저랑 자리 바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이번엔 엄마 집사가 도전해 보는데요. 뭉치가 잘 따라줄지. 다시 어머님이
이쪽으로 와서 좀 와보세요. 네, 팔고 가네요. 어머님 금방 바로. 어머님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바로 발을 디디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약간 편하게 뒤에 다리가 짧았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오잖아요. 바로 예, 네, 바로 여기서 어머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뭉칠러. 그 다음에 어머님이 왼손으로 애를 살짝 이렇게 안아보세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안고 지금 주세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무릎이야 이거. 예. 엄마 집 사품에서 얌전한 모습이 신기한 모양. 뭉치야, 이젠 엄마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이렇게 매일 15분씩 하루에 한 번씩 연습 꼭 하세요. 한번 노력해보겠다오. 아, 뭉치를 이제 대하는 자세가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열심히 놀아주시고, 네. 컷도 잘 분담하시고, 환경도 잘 꾸며주시고, 네. 무릎량 교육도 같이 해주시고, 네. 보상도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할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어머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있으니까 나눠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솔루션이 끝난 후 집사들이 뭉치의 소변 검사 결과를 보내왔는데요. 초기 방광염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바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뭉치와 엄마 집사는 친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다행히 녀석 엄마 집사와 사냥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무릎 양해 좀 대줘. 알았지? 엄마도 노력할게.